예,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효진입니다. 예, 연구위원님, 제가 항상 방송 보면서 언젠가 한번 뵈야 되는데 했었었거든요.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듣게 됐네요. 예.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소식 한번 봤더니요. 역시 우리 앞부분에 시황 정리해 주셨었을 때도 이슈였는데 네. 수출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물음표를 치셨네요. 예. 네. 그 진짜 좋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신가요? 어머 이거 오타인가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네. 좋아진다. 세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까 네. 그 저희 박재영 사장님이 네. 수출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헤드라인 숫자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수출은 보통 겹치면 제가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다른 거 넘어가긴 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수출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 뒤이어서 환율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뭐 미국 할 것 없이 한국도 요즘 이제 다시 좀 조심 모드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 좀 안 좋아질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예고를 해주셨는데 진짜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부분 락다운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1월 수출도 괜찮았고요. 지금 10월, 12월, 11월 해서 글로벌 PMI도 네. 지표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예. 부분적이든 전면적인 락다운을 하면 경기 네.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 못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업가들이 제조업이 되었건 서비스업이 되었건 당신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이런 항목들을 조사하는 PMI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만 좋아지거나 아니면 네. 좀 안 좋아졌어도 이해할 만한 분위기였는데 그닥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잘 나오거나 오. 그래서 이제 백신 소식도 이제 막 하루 코로나 한쪽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악화 네.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예. 한쪽에서는 백신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 경기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견조하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지표의 모양들은 4Q는 주춤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네. 봄까지도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너무 시간이 기네요. 3월 4월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모양새냐 그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PMI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제 지표가 바로 한국 수출이에요. 네. 제가 좀 여러 번 한국의 수출은 한국 사람만 보는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 네. 수출 지표는 열심히 보잖아요. 네.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고 다양한 품목을 수출을 하고 그래서 한국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발표됐던 11월 수출은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수출의 이제 보도 자료를 저희 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11월 수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늘었다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 수출이 있고요. 일평균 수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이라는 건 뭐 추석 같은 게 끼면 일을 네. 적게 하니까 조업일수 그렇죠. 저희 줄었다고 예. 하는데 날이 적으니까 내용 수출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도 전체 숫자는 수출이 안 된 것처럼 나올 예, 수도 그렇겠죠?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꼬박 2년 만에 네. 전체 수출도 플러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비해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게 2년 만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네. 씁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씁쓸한 그러니까 이유는 뭐세요? 예전에 이제 매번 늘었으니까. 아~ 예, 거의 뭐 일평균 수출액이 더 늘었냐 덜 늘었냐 아니면 그냥 전체 수출도 두 자릿대였냐 뭐 한 자릿대였냐 이런 거를 논하던 게 사실은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거 느는 게 그냥 당연했었던 당연한 것 같은데 예, 2, 3년 전부터는 이제 수출이 점차 좀 힘을 잃어가면서 수출이 네. 안 좋았었는데 네. 9월 수출은 전체 수출이 좋았었어요. 10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만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좋으면 뭐 뭐든 좋아지면 좋지만 네. 이렇게 따지면 이건 좀 아쉽고 저렇게 따지면 저건 좀 아쉽고 이제 이런 게 9월과 10월의 수출액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11월 수출은 2년 만에 일평균도 전체 수출액도 좋아진 되게 훌륭한 결과다라고 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야. 11월에 좀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네. 불구하고 숨 고르기 정도의 조정 이후에 내년에도 좋을 거야 라고 네. 하는 전망을 내세우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KB증권에서도 내년에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경제에서는 사실은 뭐 증시하고 비슷하게 가는 지표도 있고요. 네. 이제 그닥 상관없어 보이는 지표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시랑 그래도 되게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출액이라는 거는 그냥 한국이 수출이 잘 됐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평균으로 따지건 전체로도 따지건 수출이 좋아졌고 내년에도 수출이 늘어날 걸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요. 네. 뭐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작년, 재작년, 올해에는 매출이 별로 늘지 않고 네. 이익의 싸움이 아니라 예. 매출이 늘어야 뭐 거기서 이익이 잘 나오건 말라 그렇죠. 말건 네.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나온 수출도 그렇고 내년의 숫자들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시가 잘 간다고 하는데 경제 쪽에서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나오고는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체감 경기는 물론 안 좋습니다. 예.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그런데 한국은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비율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전체 내수 경제나 아니면 GDP 성장률하고 증시하고는 좀 따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출액,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증시랑 그래도 경제 지표 중에서는 굉장히 증시를 잘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나왔다? 네. 제가 평소보다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기분 좋은 네. 소식이니까요. 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수출이 잘 됐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출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이 더 잘 됐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품목 중에서 제일 우리가 올라갔다고 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수출이 잘 됐던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이고 네. 지금 5개월 연속 순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저도 책에 참여를 했는데 예. 미스터 마켓에도 예. 이 수출의 보도 자료는 예. 1년에 12번 나오잖아요. 12번, 예. 근데 꼭 한번 좀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책에다가 써놨는데 예. 저도 사실은 증권에서 다니고 리서치 센터에 있습니다만 부끄럽지만 모든 업황을 잘 알지 못해요. 네, 뭐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도 한 달에 한번 복습을 하고 예. 그랬구나라고 할 때가 수출입 동향 보도 자료.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네. 국가별로도 잘 나와 있고 품목별로도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눈길을 끌었던 게 방금 교수님이 어떤 게 잘 됐습니까? 반도체요. 네. 대답을 드렸잖아요. 네. 가장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점은 네. 2018년도 한국 수출이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반도체를 빼면 수출이 늘어난 품목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 수출이 늘어나면 좋지만 네. 뭐든지 이제 쏠려 있으면 그닥 좋지 위험하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네. 쏠려 있으면 좋지 않고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A도 좀 잘, 반도체도 좀 잘 네. 되고 조선도 잘 되고 철강도 잘 되고 두루두루 잘 돼야 좋은데 네. 지난 몇 년간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그렇게 선방한 품목들, 그러니까 산업들이 그닥 많진 않았어요. 네.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 한국에서 이제 상위 15개, 네. 15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 자료들이 네. 써 있거든요. 써 있는데 작년 2019년, 2020년에는 심할 때는 15개 중에서 2개만 플러스. 나머지 13개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전체 수출도 안 좋았지만 네. 전체 수출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 네. 한국 수출이 좋아? 뭐 이거 2개 빼면 별로네? 라고 할 수도 있었던 성적표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달 11월 달에는 15개 중에서 10개가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네. 그래서 되게 세부적으로도 진짜로 이제 조금 풀리나? 물론 코로나19에서 한국이 좀 빠르게 벗어났고 내년에 정상화되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면서 수출을 더 많이 했던 건 조금 반감될 수도 네.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한국 수출 볼 때마다 되게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뭐 이제 이번 달에는 반도체도 좋았지만 자동차도 괜찮았고요. 예. 가전도 괜찮았고 오. 그리고 또 7대 신성장
수출 품목이라고 네. 해서 또 별도로 해서 뭐 그러니까 헬스케어, 로봇, 네. 제약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걔는 단으로. 야, 이번 어떻게 보면 지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좋았네. 예, 그렇게 예.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4대 시장 총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모두 플러스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 미국, 유럽, 아세안이 4대 시장이에요. 요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에서 요 국가들이 6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9월에는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유럽은 플러스인데 뭐 미국하고 아세안은 마이너스. 10월에는 이들로는 플러스인데 이들로는 마이너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 걱정을 할 수 약간 있었던 지표 내용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에 코로나가 재발되면 한국 수출 다시 마이너스인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네. 나쁘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예. 있었던 지표들이었는데 11월에는 다행히도 이 4대 주요 시장으로의 총 수출도 이것도 마찬가지 총 수출도 일평균 수출액도 이것은 3년 만에 동시에 플러스. 네. 한 2018년도 이후에 수출 데이터 코멘트를 하면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잘 나가고 반도체는 좋을 때도 있었는데 다른 품목은 너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괜찮은데 유럽이나 다른 품목으로의 수출은 안 좋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다 좋으면 좋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좀 오랜만에 잘 나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식에서도 뭐 그런 데이터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S&P 500 시가총액에서 뭐 상위 5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뭐 너무 높다. 네.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네.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쏠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로 너무 쏠려 있었던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다 이거 주저앉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걱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자동차 수출 같은 건 좀 오랜만에 좋아졌거든요. 이런 그렇군요. 것들은 좀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은 좋아졌다라는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목이 원달러 환율 1,000원 시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야, 이 1,000원 시대 오는 건가요? 네. 아, 1,000원 대시대? 아, 1,000원 네. 대시대? 네. 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1,000원대 시대인데도 그러면 수출이 괜찮을지 잠깐 그러면 광고 보고 그다음에 네. 이 말씀 나누시도록 하시죠. 네. 대한민국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캡틴이 멋진 활약을 했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바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덕분입니다. 발바닥에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미끄럼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운동할 때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축구, 농구 등의 동호회 스포츠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러닝, 헬스, 등산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퍼포먼스 양말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을 추천합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1,000원대 시대 수출 괜찮은가 하는 질문 던지고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자, 사실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은 잘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지금 자꾸 떨어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수출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점점처럼? 네. 안 그래도 그 항상 속도가 좀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방금 11월 수출이 오랜만에 봤더니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습니다. 네. 막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환율이 이렇게 매다 꽂아서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하락해서 예. 만약에 수출이 좀 덜 되면
좀 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돼요. 항상 좀 이 경제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는 뚝 끊겼었지만 이렇게 연속성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가격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버슈팅을 항상 하다 보니 만약에 한국의 수출이 좋고 경제가 좋을 때 원달러도 그냥 한 10원씩 하락, 거기에 맞춰서 하락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최근에 좀 적게, 그러니까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1,100원 뭐 내일 1,000원대에 진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않은 수준으로 이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원달러 내년에 1,000원대 뭐 이제 1,000원대 거의 다 임박을 했으니까요. 1,000원대 네. 다 왔습니다. 근데 1,000원대 하락해도 내년에 수출 회복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뭐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고 환율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 지표 중에서 한국 증시를 그래도 잘 설명하는 지표 중에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이기 때문에 네. 수출이 그냥 옆으로 긴다 그러죠. 이렇게 별로 양적 질적으로 늘지 못할 거냐 아니면 속도는 더딜지 연정 늘 거냐는 네. 증시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출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화 약세 시기, 그러니까 원달러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까 교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원달러가 하락하면, 즉 강세가 되면 한국 물건이 비싸집니다. 네. 예,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수입 다변화하면서 다른 데서 주문을 그렇겠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그랬을까를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원화 강세기, 그러니까 원달러 예. 하락기에 수출이 더 잘 돼요. 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시작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예. 항상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데 물건값을 뭐 100원 하던 걸 50원, 10원 한다고 해서 지금 특히 코로나니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잘 팔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먼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싸움을 하게 되는 네. 건데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즉 수요가 살아있을 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한국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달러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논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죠. 네. 가까이 뭐 일본 사례도 있었고 2009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2008년도 말, 2008년도만 해도 800원대 간다고 네. 그랬었는데 1600원까지 거의 예. 치솟으면서 500원 넘게 상승하면서 그때 해외에서의 마켓쉐어가 진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예. 한다면 보통은 글로벌 경제 좋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맨 마지막에 오죠.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한국 수출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원달러 하락한다. 즉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게 이 환율이 지금 이제 1,110원이라고 치고요. 1,300원일 때, 1,500원일 때, 뭐 2,000원일 때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하고 레벨이 좀 원달러 레벨이 그나마 유사했을 때 실제로 그랬느냐. 2016년도 3월부터 2018년도 3월까지가 원달러 네. 환율이 지금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1,180원에서 1,07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네.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 전체 수출이 한 2년 동안에 한 20% 늘었고요. 미국으로의 수출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중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수출은 다 20, 30%씩 늘어났습니다. 네. 반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원달러는 1,070원에서 1,21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만 따지면 한국 환율에 따른 한국 제품의 물건을 싸졌죠. 그런데 네. 수요가 보호무역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가 만약에 막 800원이 가고 네. 1600원이 가고 그러면은 환율에 정말 큰 영향 받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상반기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106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막 900원대가 당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1000원대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네. 한다면 수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지 환율에 따라서 뭐 수출 10% 늘게 막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10% 될 게 플러스 10%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예전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원달러가 하락했을 때 원화 강세기 때 경제가 좋아서 수출이 더 좋았다라는 게 제가 내년에 원달러가 하락하지만 수출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머리 앞 환율은 좀 늘 어지러워서 네. 제가 말 아까보다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 마감 시황, 전일 시황 이런 거 보면 원달러가 얼마다. 네. 그러니까 지표물이라 기준물이죠. 원달러가 늘. 그리고 주로 미국에 투자,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원달러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한국은 전체 수출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 하고 한 15% 미국에 하고 네. 15% 유럽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환율 입장에서는 냉정하게는 원달러는 15%만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뭐 연결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 비중으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원 위안이죠. 원 유로, 원 달러. 요거를 다 묶은 것을 저희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펙티브가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네. 중요한 환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 위안 말씀드렸는데 네. 원 달러는 막 왔다 갔다 했어요. 2018년에도 왔다 갔다, 2019년도에도 왔다 갔다, 2020년도에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원 위안은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네. 요인이 많잖아요. 네. 네. 원하고 위안하고 뭐 동조화 현상이 네. 강하다. 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시황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위안이 강해서 원달러도 강세다. 뭐 이런 시황을 많이 보셨을 네.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 말은 원달러는 되게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국 수출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원위안은 그렇게 막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원 달러는 거꾸로 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원 위안은 위안하고 원하고 달러에 대해서 다 반대 방향에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뭐 폭은 다릅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을 봤더니 2019년 평균 대비해서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원화가 한 1.5%밖에 강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환율이 되게 어지러웠다라고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뭐 1,300원 막 간다고 했다가 또 막 1,000원대 간다고 했다가 한 180원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원 달러는 그랬습니다만 네. 원 위안, 원 유로, 원 엔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한 원화가 그래서 그러면은 1,300원에서 1,100원 간 거 한 200원만큼 한 10% 넘죠. 산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 네. 넘게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강세를 간 거냐? 그렇지는 않다. 않다. 네. 물론 수출을 할 때 우리는 중국하게 교역을 하지만 네. 다 이제 달러 그럼 우리 얼마를 하겠다 수출을 네. 하겠다 계약을 할 때는 아마 달러를 그래도 많이 그렇죠. 쓰실 거예요. 그래서 네.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네. 있습니다만 저희 실질 실효 환율을 봤을 때 2019년 평균 대비해서 1.6% 강세 밖에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원달러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원위안이 막 10%, 20% 한국이 더 강하다. 그럼 네. 중국으로의 수출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원달러가 막 어지러이 움직이는 것만큼 한국의 원화는 실제로 그렇게 강세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더불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KB증권도 내년에 가장 강세폭이 강할 국가는 통화로요. 네. 아마 위안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강세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원달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원달러는 네. 더 강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전체 수출을 굉장히 걱정할 만큼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 한국 원화 자체의 가치가 너무 심하게 강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그럼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게 만약에 막 900원대로 바로 가거나 네. 1500원대로 바로 가면은 영향이 진짜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마켓 쉐어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출에 증시에 영향을 주는 수출은 뭐
수요가 먼저고 네. 환율은 환율도 영향 중요하지만 수요가 먼저 살아 있어야 그 다음을 논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2021년의 수출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기업들도 이제 점유율 경쟁을 하듯이 네. 국가별로도 수요는 한 2만큼 좋아졌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오려고 막 그렇겠죠. 경쟁을 해야겠죠. 예, 뭐 물건 가격을 깎아줘야 네. 될 수도 있고, 뭐 국가가 나서서 환율을 막 저환율 정책을 막 펼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율은 저는 마켓쉐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구해봤어요. 네. 한 110개 정도가 수출이 이렇게 그래도 따박따박 지표들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한 다음에 네. 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네. 한국의 마켓쉐어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요. 네. 그게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마켓쉐어가 나올 텐데 네. 한 2.6%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2% 중반대에서 3% 사이를 2에서 3에서 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한 2.6% 정도 네.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마켓 쉐어가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환율하고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네. 900원대로 갔을 때 그리고 1,400원을 예. 위로 뚫고 갔을 때는 후행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2006년도에 가면서 이제 900원대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때 글로벌 경제 괜찮았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중국도 계속 기본으로 10% 이상 성장하던 때, 그래서 한국 수출도 되게 잘 나왔었는데, 원달러가 900원대로 가니까 점유율은 더 이상 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도 수출 많이 하고, 이때 조선 수주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예.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선전했었을 때지만, 900원대로 가니까 확실히 점유율 싸움에서는 좀 불리했구나. 그때 수출 좋았습니다. 네. 20%도 늘고, 네. 10% 중반 나오면, 아, 이거 약간 부진한 거 아닌가, 수출이. 이렇게 연간 수출이 두 자릿수는 기본이었었거든요. 네. 네,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900원대에 진입했을 때 좀 주춤했던 걸 보면은 1,000원대까지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이 점유율 싸움에서 득을 봤었을 때는 2008년, 9년 때 1,500원, 1,400원, 1,400원, 1,300원 이랬을 때는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수출도 되게 쪼그라들었었지만 2010년, 11년에는 한국의 마켓쉐어가 쭉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물건값이 900원 하다가 1,300원 가면 거의 50% 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점유율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레벨들 900원대 아니면 뭐 1,300원, 1,400원 위 이럴 때가 아니면 환율 수출은 환율 입장에서 보시기보다는 먼저 뭐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PMI 같은 수요가 살아 있나를 첫 번째 보시고 그러면 환율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회방을 놓고 있는가 그런 순서로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하나 좀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수 있을 것이 내년에 900원대 가면 어떡해요? 근데 너무 빨리 좀 내려오다 보니 네. 저도 이제 내년에 이거 900원대 가면 뭐 외국인이 막 한국 주식을 막 사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저는 이제 경제가 좀 살아있어야 주식도 좀 많이 오래 갈 수 있을 거다. 맞아요. 예. 네. 뭐, 밸류에이션 다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막 갈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성적표가 수가 나와야죠. 예, 우는 나와야 거기다 그렇죠. 정성을 넣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년에, 이거 약간 바램인 것 같아요. 1,100원 네. 언저리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네. 좀 강해봤자 뭐 한 1,050원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전망이 네. 아니고 바램이긴 한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10월에 원달러 하락이 좀 거셌어요. 네. 뭐, 한 8월, 9월, 8월 달까지만 해도 뭐, 1180원, 1190원, 11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훅 밀리더니, 뭐, 1130원, 1120원 네. 이렇게 훅훅훅 밀리더라고요. 네. 10월에 좀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아직 뭐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밀려서, 아,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실은 저는 내년에는 저는 스윗스팟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1,100원대 중반에서, 1,000원대 중반에서 1,100원대
50억 원대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이 별로예요. 네. 경제도 별로고 주식도 별로예요. 그래서 원달러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막 오늘 11월 수출을 막 오랜만에 되게 디테일하게 네. 말씀드렸지만 수출도 괜찮다고 하죠. 네. 뭐 성장률도 한국은행도 상향 조정하고 저희 KB증권도 오늘 내년도 성장률을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좋다고 하죠. 네. 주식도 좋다고 하죠. 그러면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거를 어디선가 누군가 좀 버퍼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가 그 버퍼 역할을 조금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10월 이야기를 드렸냐면 10월에 원달러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미국 달러로 미국 주식 몇 년 동안 좋았으니까 네. 달러로 되게 가지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했는데 뭐 나스닥도 조정받고 환율도 내려오니까 이게 수익률이 너무 좀 그렇죠. 크게 떨어져요. 그러면 네. 내년에 한국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나 그런 고민 좀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달러로 가지고 있었던 거를 많이 원화로 바꿨다라면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좀 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갖고 있는 걸 원화로 바꿨으니까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자금이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10월에 원달러도 많이 밑으로 밀렸지만 되게 오랜만에 증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거주자 외화 예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 아, 그러면은 이거 달러 가지고 있는 거를 원화로 바꾸고 그러면 원달러는 더 내려가고 막 이런 생각을 네,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계로 잡히는 10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면 뭐 내년에 원달러 많이 하락한다고 더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지 아는 거고 충분히 뭐 1200원대가 뭐 한 몇 달 안 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100원가량 싸지기도 했으니까 쌀 때 바꾸자 라는 이제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항상 이 가격이 많이 짧은 기간에 많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확확 움직일 때가 좀 변동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네. 쏠리는데 지금처럼 뭐 수출이 잘 돼서 경상수지 뭐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서 원달러를 밑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많이 싸졌으니까 달러로 바꾸자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퉁 쳐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출에도 저는 넓게 봐도 증시에도 제일 좋은 게 아닌가. 네, 꼭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네. 뭐 다변화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원달러도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 수출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런 것들도 퉁 쳐진다라는 측면에서 요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좋은 조합이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공저하셨잖아요. 네, 미스터 마켓. 네, 네, 네. 저도 이제 우리 그 위원님께서 김 위원님께서 쓰신 파트를 읽어보고 내년에는 주도주 집중해야 되는가 막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라고 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수출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내년에도 그럼 역시 주도주인가 그랬다가 또 환율 말씀 들으니까 이게 주도주를 약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외국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책하고 좀 같이 결부해서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네. 네. 사실 되게 좋은 분들하고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예. 뭐 내년에 그래서 이걸 사십시오 이렇게 멋진 전망을 저도 하고 싶었지만 역량 부족이기도 하고요. 주도주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 저는 왜 주도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주도주가 뭔지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정말 주도주에 투자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제가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와서 많이 드렸는데 주도주가 하나만 있는지 네. 아니면 주도주의 후보군들이 몇 개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쏠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 항상 이제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뭐 주요 15개 수출 품목 중에서 전체 수출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두 개만 좋으면 네. 얘는 그렇게 좋은 수출 결과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증시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한국도 미국도 주요국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네. 빨리 빠져나온 국가들 중국도 네. 해서 이 경제단에서 보든 기업단에서 보든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요. 네. 주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후보군들이 늘어났어요. 이건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이제 2018년, 19년에는 저는 항상 나와서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에 한국 수출도 좀 좋을 거면 한국도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 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확산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경제 지표 중에서 설비 투자 지표를 되게 네. 신뢰하거든요. 예. 가장 먼저 움직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도주를 좀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족한 식견이나마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아닙니다. 너무 재밌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밤늦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